아 뭐야 이거 진짜 자기소개 사우스 코리안 탑 원 랩가 갱스터 홀리 심하이 갱 하여 갱갱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는 김치 포기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싫어 나 오늘 아무도 못 만나잖아 그러면 일단 사랑 노래예요 365일 일주일 내내 너를 생각한다 서로 재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달달구리한 내용입니다 피처링은 재미가 했고 365 and 7 days a week 생각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새 비슷한 말투 thinking of 춤추지 말고 진짜로 나 진짜... 노래가 신나는데 아니 오빠가 INFP FP 그리고 저는 ENTP가 나왔는데요 ENTP로서 사실 기빨려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이 사람을 이겼구나 라는 거에 아, 미쳤나 봐 춤추지 말고 진짜로 나 진짜 노래가 신나는데 아니 아무도 안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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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5 and 7 죄송합니다 다 할게요 이제 제임 씨 얼굴만 봐도 웃겨요 저 이제 그건 우리 부모님이 좀 기분 안 좋아하실 그게 아니라 아까 웃긴 거 해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안 봐야겠다 딴 데 봐야겠다 딴 데 에휴 저 어떻게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I mean the weather's nice so it's good yeah. I was kind of worried if it was raining. 아아랑 뜨아 거기에 뭐를 했어요? 아아 당연히 얼죽아. I don't drink coffee. 아, 민초. 민초? Just go, man. 이 민초? Yeah. 여기 치약 있으면 치약. 쓰기 봐봐요. 다 치약이래. 뭐 디스할 게 없어가지고 다 치약이고. 그래 민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돈이 딱 그 한 스쿱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럼 서른 그 몇 가지 종류 중에 나는 민트 초콜릿 주세요라고 한다고? 민초를 먹으러 가는 거지. 그 아이스크림 샵을 애초에. 민초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아 약간 진짜 극단적인 민초구나. 익스트림. 예. 네. 오케이 피자 on pineapple. Or you mean pineapple? Yeah, pineapple on pizza. No. Nope. 여기는 그 아무거나 먹네. 보니까 우리 아빠도 아무거나 드시는 분? 그럼. 그게 되게 좋다고. 네, 좋은 거 같아요. 건강하시고. 전 좋은 거 같은데요. 저도요. 네, 좋습니다. 진짜 제가 피처링을 한 곡 중에 저의 취향이 가장 1순위예요. 이 곡이. 민초 같은 곡.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 괜히 제이미가 아니구나 지금 피처링 파트도 진짜 잘해가지고 오빠가 하는 부분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요즘은 또 시국도 시국인지라 밖에 못 나가고 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해도 만날 기회가 없잖아. 틴만추. 어? 틴더만추. 아 틴만추가 있어. 난 외국에서 써본 적은 있거든. 친구들이랑 이제 하우스 파티 이런 거 많으니까 주변에 뭐 하우스 파티 연 친구들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의 하우스 파티에도 가고 가 있어. 응.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한국은 그게 조금 안 되잖아. 오빠는 틴더의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엄청 똑똑하고 엄청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람들이 쓸 것 같은 느낌. 나 그럴 때 진짜 쓰고 싶을 것 같아.
어디 어? 이사 간다든지 네. 그러면 무조건 쓸 것 같아. 진짜 2분 거리. 야 뭐해? 나와. 해서 딱 만나는 슬리퍼 끌고 오는 친구. 필요해. 좋다. 가자. 순다를 이제 사용해서 너랑 나랑 친구 찾을 건데 서로 만들어주는 거야 프로필. 오케이. 근데 서로 약간 그건 하자. 거짓말 정보 쓰기 금지. 꾸러기 표정 금지. 입술 깨물기 금지. 오케이. 일단 바꾸고 하자. 계정 만들기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 이름 제이미. 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제이미라고 지으진 않았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영문도 추가해줄게. 오빠는 뭐로 해줄까? PH1. 그냥 PH1으로 해야겠지. 제이미로 한다. 야, 계속. 제이미로 그냥 생일. 어? 1이 왜 사용 안 되지? 오히려 특수 문자가 사용이 안 돼야지 왜 숫자가 사용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1. 영어로 1하면 1 되잖아. 나 정답. 뭐 한국 돈 1. 어때? 아 진짜 싫다. 박준원 이렇게 해. 해시태그 if you 아 하지 마. 아 진짜 와 나 하지 말라고. 오케이 관심사. 아 오빠의 이거. 관심사가 뭘까? 나 패션 관심 있어. 패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패션했으면 좋겠어? 오늘 패션은 뭐야? 틴더 색깔. 앞에 있는 사람 눈 안 보이게 하기? 패션 꼭 눌러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여기에 그 민초에 관련된 게 없네. 관심사. 왜 민트 초코 해? 민초 있으면 딱 눌러주려고 했지. 우리가 싸우지! 민초가 30분 됐지만! 소수의 관심사다 보니까 이 틴더 앱에서도 안 넣은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어이가 없다 생각해. 민초를 넣어봤는데 아무도 안 넣는 거야. 그래. 그냥 어세! 근데 민트 초코를 여기다 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민트 초코는 그냥 대중이야. 그냥 대중이니까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정치 넣을래. 하지 마. 오빠 사진 이거 한 장으로 할 거야? 나 그냥 한 장. 알겠어. 한 장으로 승부 본다 이거지. 너 이거 맞아? 너 내가 이거가 크롭이 돼서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턱만 나오는 느낌. 턱. 콧구멍. 콧구멍. 이거 좋은데? 이렇게. 자 오빠 프로필을 써야 되는데 Are you ready? 나 박준원 여기서 인연 찾는다. 아 인연입니다. 인연. 미쳤나? 제이미의 스타일로 써야겠다. 나랑 어? 친구 하고 싶어? 내가 그 싸가지가 없어. 오빠는 그러면 그럼 라이크 눌러봐. 오빠는 그러면 나랑 친구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라이크 눌러주라. 야 너무 귀찮아. 너 왜 웃어? 아 불안하게. 오케이, I'm done. 우리 그 프로필 한번 볼까? 압구정 피어싱 마인드 월드 데스타 퀸 오브 팝. 하이어로지 맵다. 아 뭐야 이거 진짜 자기소개. 나 박준원 여기서 2년 찾는다. 어? 예쁘네. 사우스 코리안 탑 1 랩 갓. 아인 홈바디 예림. 아 진짜 갱스터 홀리 심할게. 하이어 갱갱.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는 길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진짜 싫어. 나 오늘 아무도 못 만나잖아 그러면. 아 오케이. 어 이런 거 귀엽잖아. 이런 건 별로야? 애니메이션 약간 애니메이션. 나는 근데 관심사를 좀 봐줄래? 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없어요? 자기소개. 아 그러면은 아 좀 좋은 사람을 좀 이렇게 라이크를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친구 사귀기 맛집 탐방. 아 뭐 보이프렌드 이거 뭐 한 번? 괜찮아? 어 일단 라이크. 어? 어? 저 잘못해서 슈퍼 라이크. 야! 누구한테? 아니 근데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이게 너무 웃긴데 이게 에버랜드에서 사진을 찍으셔서 이름이 에버랜드. 아 뭐야. 근데 나 이분이랑 대화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할게. 그래. 와 이 사람 It's a match.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바로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케이 okay, Can I say 안녕하세요. 오빠가 보내야지 이거는. 초면에 죄송하지만 지금 에버랜드신가요? 왜 나는 매치 안 해줘 친구들랑. 근데 단답형이시다. 그냥 네. 그 더 알고 싶은
진짜 초면 죄송하지만 영상 통화 하실래요? 네. 아 진짜 에버랜드면 진짜 대박이다. 답이 없으신데 아, 지금 길을 타시고 계시나? 네. 딱. 오늘 저 자꾸 에버랜드에 끌려요. 왜냐면 에버랜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영상 통화 가능하세요? 일단 왜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촬영 중인데 옆에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놀러를 오세요. 아 이분이 확실히 매력이 있다. 와 신기하다. 너는 이성을 볼 때 약간 어떤 이성한테 매력을 느껴? 나는 이상형이 없고 딱 보면 나랑 사귀게 생긴 남자들이 있어. 뭔가 촉이 있어. 오빠는? 내가 한번 보자. 나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손 궁금해지니까. 아. 저 뭐? 여기서 질문. 테이크를 쏠 때. 그거는 밥 꿈남이고 거의. 근데 밥 잘 먹는 거 좋아해. 맛있게 먹고 그냥. 그런 느낌. 외로울 때는 있어? 그럴 때 있잖아.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막 재밌게 놀다가 친구 이제 집 가고 나 혼자 있을 때 되게 공허해질 때 그때 조금 외로운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틴더 같이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막 만나서 놀 여력은 없는데 외롭기는 해. 근데 에버랜드처럼 갑자기 대화하다가 없어지면 또 더 외로워질 거잖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아 에버랜드 씨 이거 보시면 진짜 너는 에버랜드? 에버랜드? 아 아니야. Alright. 인연이 아닌가 보지. 아니 재밌다. 나 이거 중독되면 어떡해? 집에 가서 막 계속. 연애든 신분이든 진지한 생각 가진 분과 되게 착해 보이시는데. Like. It's a match. 왜 오빠는 왜 오빠는 돼요? Tinder. 그냥 저 내려갔다 오고 친구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저는 하면... 내려가서 저기 지금 건너려고 했던 지금 사람들 저기 한 분. 다 이때 또 다른 분이 또 답이 오셨어요. 네. 네, 대화를 해볼까요? 무슨 공부하냐고 여쭤보니까 자기 연기 공부하신다고. 그럼 나 모드로 바꿀게요. 야 친구 좀 하자. 얘들아 뭐하니? 오! 친구 매칭이 된 게 있어? 민트 초코 봉봉을 좋아하신대. 그 뭐야? 새로 민트 초코 봉봉이 뭐야? 봉봉 그거? 아니 그냥 해 하던 거. 매치가 됐네. 축하해. 와 지민아 집 가자. 내가 말을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손 떨려요. 철분제 드세요. 철분제 드세요 유유 라고 했는데 오빠 같으면? 이미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난 그런 거 좋아. 아 장난인데 약간 이러면 이제 또 그 개그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자. Smooth, right? It's a smooth ride. 눈도 떨리는 것 같네요. 이거 더 세다. 좋다. 좋다. 이 개그 나쁘지 않을지도? 쇼호스트랑 말을 되게 잘 이어가신다.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캡처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진짜로. 캡처해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사무실을 약간 미팅감이 있어가지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의외시네요. 뭔가 막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상상을 했었는데 뭔가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되게 반갑습니다. 혹시 PH1님 아시나요? 고든래퍼에서 이번에 봤어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PH1 오빠는 그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세요. 아
아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민트 초코를 모르신다는 분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요. 오해할 수 있겠지만 민트 초코 봉봉은 정말 맛있어요. 건희님이 추천하시니까 제가 꼭 먹어보겠습니다. 건희님 너가 30살이 아닌데 뭐 30 먹겠다라고 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설득력 있으시네. 아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제이미 씨를 라이크 누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그 K-POP스타 때부터 제이미님 팬이어서요. 감사합니다. 저희 10년 전 얘기는 그만하기로 해요. Rolling in the deep. 건희 씨는 틴더를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던 친구들만 만나게 되다 보니까 틴더 앱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건희 씨 그래서 뭐 친구는 만들었나요? 좋아요 눌렀는데 아직 라이크 매치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저도 건희 씨가 매칭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굴비. 민트 봉봉 꼭 먹겠습니다. 네. 진짜 드셔야 됩니다. 네, 꼭 먹어보겠습니다. 건님, 바이. 안녕히 계세요. 아,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늘 혼자 있으니까 친구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근데 틴더는 데이터베이스에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딱 있어. 그러니까 약간 틴더가 저한테 되게 효율적인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전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생각보다 취향이 맞는다고 해서 또 친구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취향을 가졌구나. 건희님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을 저한테 따지셨거든요.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왜?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거 노래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나루도 빠짐없이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365 and 7 days a week 생각나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